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거북조사님, 요즘 프레디 군단, 돌연변이 허기허기 군단이 늦은 밤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번에 아주 무섭게 생긴 새로운 식인 괴물 군단을 발견했습니다. 거북조사님이 꼭 새로운 식인 괴물 군단을 만나주세요. 이번 식인 괴물 군단은 원숭이 친구를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여기가 바로 늦은 밤에 사람을 보면 쫓아오는 식인 괴물 군단이 나온다는 곳인데 이것도 거짓 제보였나? 뭐라? 저 멀리 보이는 이상한 생명체들은 도대체 뭐지? 설마 저게 제보 속 식인 괴물 군단? 이거 원래 있던 식인 괴물들이랑은 굉장히 다르게 생겼잖아? 설마 나를 쫓아오진 않겠지? 하지만 거북도사는 호기심에 괴물들에게 다가가게 되는데 일단 저 친구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못 본 것 같네. 여기서 좀만 보다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영상 만들어야겠다. 어? 뭐야? 설마 나를... 네, 안녕하세요, 겁도사입니다. 오늘은 바로 새로운 괴물 군단이 등장을 했는데요, 그건 바로 다크 디셉션이라는 게임에 나오는 괴물 친구들인데, 이 친구들 요즘에 나온 프레디 괴물 친구들보다도 더욱더 무서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친구들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. 자, 일단은 첫 번째 친구입니다. 오, 첫 번째 친구는 뭐야?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원피스를 입고 있고요, 팔이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습니다. 일반 사람에 비해서 팔이 굉장히 길고, 야야야, 너 왜 맨발로 다니는 거야? 그 다음에 손톱도 엄청나게 길거든요. 이 친구 저를 어떻게 쫓아오는지 한번 볼게요. 오, 뭐야. 아니, 엄청 무섭게 지금 기괴하게 뛰어오고 있습니다. 오야, 미안해. 그만 쫓아와.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 친구한테 도망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볼게요. 쭈뱅이. 오, 와, 손으로 내려찍기 공격으로 한 방에 저를 처치하는 모습. 이거 정말 늦은 밤에 이런 괴물 친구를 마주친다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. 자, 다음은 식인 원숭이 친구입니다. 오, 야, 이 친구는 케찹을 굉장히 많이 묻히고 있거든요. 그리고 팔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원숭이는 아닌 것 같고요, 등 뒤에는 태엽이 달려 있습니다. 이 태엽을 돌리면은 원숭이 친구가 움직이는 거겠죠. 그리고 머리 위에 는 요리사의 모자까지 쓴 모습이고요. 자, 그럼 이 친구가 저를 어떻게 쫓아오는지 한번 볼게요. 오, 뭐야, 무서워. 오, 손에 달린 무기를 막 돌리면서 쫓아오는 원숭이 친구. 이야, 아니 퀄리티 뭐야? 제가 뛰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저보다 좀 빠르거든요. 그리고 뒤에 있는 태엽도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오, 미안해. 와우,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손에 달린 무기로 바로 저를 처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. 이거 나중에 다른 괴물 친구들이랑 대결을 시켜봐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이제 다음은 광대 친구. 오, 광대 친구는 저보다 조금 키가 작습니다. 그런데 굉장히 얼굴에 아주 큰 무서운 이빨이 달린 광대의 가면을 쓰고 있는 친구예요. 이 친구는 저를 어떻게 쫓아오냐 볼게요. 와, 야, 이 친구도 아주 무섭게 쫓아옵니다. 하지만 키가 조금 작아가지고 제가 지금 뒤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도 저를 쉽게 쫓아오지는 못하네요. 자, 그럼 작은 광대 친구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오, 이 친구는 양손으로 저를 놀라게 하면서 제압을 하는 모습. 약간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프레디 친구들이 좀 생각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오리 친구인데, 오야, 이거 비주얼 뭐야?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게 마치 악어처럼 생겼고 눈도 엄청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어가지고 마치 사이코패스 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그 다음 등 뒤에는 고등도치가 막 가시가 있는 것처럼 이 오리 친구는 등 뒤에 가시가 아니라 도망치는 사람을 마치 잡아올 것만 같은 손이 여러 개 앞으로 뻗어 있어요. 자, 그럼 이 오리 친구는 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봐야겠죠. 한번 오, 저를 쫓아오면서 손을 막 공작새처럼 활짝 펼치고 저를 쫓아옵니다. 오, 뭐야? 오? 방금 전에 약간 특수 기술 안 썼는데 순간적으로 제 화면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. 자, 그럼 만약에 이 친구한테 잡히게 된다면, 와우, 입을 벌리면서, 이야, 목을 거북이가 등껍질에 숨겨놨다가 한 번에 꺼내가지고 먹이를 먹는 것처럼 이 오리 친구는 자기의 몸속에 목을 좀 숨겨놨다가 사냥을 할 때는 목을 쭉 빼가지고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주네요. 오, 뭐야? 아니, 이 친구는 다리가 뭐죠, 이거? 이 오리는 본체가 아닌 것 같고요, 다리가 있는 걸 봐서 오리 갑옷 안에 또 다른 괴물이 있는 것 같거든요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?
오 뭐야 물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알 수 없는 모습을 한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괴물이 또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오리 친구는 어떻게 저를 쫓아오는지 볼게요. 오 굉장히 긴 다리로 저한테 쫓아오는 오리 친구. 야야야 오리야 미안해. 그런데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 오리가 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봐야겠죠. 오..이야 안에 있던 문체가 나오면서 저를 순식간에 잡아먹어버리네요. 자 다음은 저한테 경례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겠습니다. 어? 뭐야? 어? 방금 살짝 움직였는데? 자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오..이야 아니 뒤를 돌아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다가와서 공격을 하네요.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공격을 안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이러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면은 오! 야야야야야 미안해 어? 어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! 오 다음 소환한 친구는 방금 작은 광대보다 훨씬 커진 광대 친구입니다. 자 이 광대 친구는 저를 어떻게 쫓아오는지 봐야겠죠? 야 너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와? 오? 뭐야? 어? 재채기를 하더니 갑자기 방금 전에 봤던 작은 광대 친구들이 여러 마리 소환됐어요. 야야야 너네 말고 자 한번 이 친구한테 잡혀볼게요. 오오오 이 친구는 작은 광대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. 이 엄청나게 큰 광대 친구는 그냥 재채기를 하면서 작은 광대 친구들만 소환을 하고 본체는 내려찍기 공격만 사용을 하네요. 자 다음 괴물 다음 괴물은 아주 멋있는 정장을 입고 있는 악마 친구입니다. 머리 위에는 뿔이 달려있고 손톱도 굉장히 날카로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저를 어떻게 쫓아오냐 볼게요. 야 친구야 안녕. 오 뭐야 뭐라? 어디 갔어? 어? 아니 갑자기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된다고? 다시 한번 친구야 나 여기 있어. 오오오 뭐야 와우 순간 점프해가지고 펀치로 한 방에 제압하는 모습. 자 다음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식인 고민형 친구입니다. 야, 이 고민형 친구는 한쪽 손은 굉장히 날카로운 손톱 그리고 한쪽에는 또 다른 고민형 그것도 돌연변이가 된 고민형 같은데 고민형의 얼굴을 손에 달고 있어요. 그런데 이 고민형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이걸로 마치 공격을 하는 것 같죠. 그리고 배에는 또 다른 수많은 고민형 친구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자, 이 고민형 친구는 저를 어떻게 공격할지 한번 볼게요. 오야 왼손 오른손을 막 움직이면서 저한테 천천히 쫓아오는 모습. 이거 손톱으로 하이킥이 공격과 이 다른 손에 달려있는 고민형한테 잡아먹히는 것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, 오, 다가가면은, 뭐야. 어, 미안해. 야, 갑자기 변신을 해가지고, 야, 엄청난 가시로 저를 공격합니다. 오, 야, 이 친구 이거 공격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데요? 갑자기 가시 공으로 변해가지고 굴러오는 모습.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. 야, 친구야, 미안. 와우. 다른 친구들처럼 한 방에 잡아먹는 기술은 없는 것 같고, 이렇게 펀치랑 가시 공 공격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괴물 같아요. 어, 이건 뭐야? 아니 이거는 무슨 또 다른 촉수 같은 게 나왔는데 마치 프레디 블롭의 촉수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바로 손바닥이 나와서 저를 공격하는 모습. 자 다음은 살짝 이상한 마네킹인데요. 마네킹인데 손이랑 발끝이 굉장히 날카로운 송곳처럼 돼 있고 얼굴도 송곳처럼 뾰족뾰족하게 나 있는 모습입니다. 자 이 친구는 어라? 저를 공격하지 않고 no. 있는데 오오 이 친구도 제가 뒤돌아보니까 저한테 다가오는 친구인 것 같네요. 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는 저를 신경 쓰지 않는 척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뭐라? 야 나 뒤돌아봤어. 어? 응 아니야. 아, 이 앞에서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걸까요? 자 이렇게 길을 막아도 공격하지 않다가 nope. 어 뭐야 아니네 길을 막고 있으면 이 친구는 바로 공격을 해버립니다. 자 그 다음은 다른 스타일의 원숭이 친구. 이 친구는 약간 호텔에서 일을 하는 원숭이 친구인 것 같아요. 그 다음 손에는 또 다른 무기 엄청나게 날카로운 칼을 장착한 상태고요. 자 이 친구 과연 어떻게 추천을 봐야겠죠. 오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를 인식하고 쫓아옵니다. 야 미안해. 어? 어? 오, 방금 전 원숭이 친구랑은 다르게 양손에 달린 무기로 저를 마구마구 공격하는 모습. 오, 저는 이 원숭이 친구가 좀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. 자 다음은 뭐야 이 친구는 다리가 없는데 공중을 막 떠다니고 있습니다. 사신 같은 느낌이에요. 자 이 친구는 저를 어떻게 쫓아오는지 봐야겠죠. 오 다리가 없는데 공중에 떠다니면서 저를 막 쫓아옵니다. 굉장히 날카로운 손톱 그리고 와우 날카로운 손톱을 이용한 내려찍기 공격을 한 방에 제압하기.
그다음 괴물은 뭐야 이거 메카 괴물 아니야? 자 메카 괴물인데 얼굴을 보면은 위에는 토끼 그리고 어깨에는 닭이랑 돼지 친구가 있어요. 그런데 비주얼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? 자 이 친구들은 과연 저를 어떻게 쫓아오는지 볼게요. 오 천천히 다가와서 뭐야? 점프 공격! 이야, 오 점프를 한 다음에 순식간에 주먹으로 저를 한 방에 제압해버립니다. 이 엄청난 크기로 점프를 한다니 오 뭐야 그리고 특수 공격으로 방금 계란을 던졌어요. 야 미안해 야, 이 친구 나중에 메카 괴물 친구들이랑 대결해도 재밌을 것 같죠? 자 다음은 또 경례를 하고 있는 다른 친구입니다.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? 오 역시나 뒤를 돌아보고 있을 때 바로 공격하는 친구. 자 이제 마지막 괴물. 이요 마지막 괴물 친구는 이거 덩치가 너무 큰데요. 자 이 친구도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또 안 움직입니다. 하지만 어? 야 나 지금 뒤돌고 있는데 오 뭐야 오 뒤를 돌고 있으니까 이야 도끼를 마구마구 던지면서 제가 이렇게 피해야 돼요? 아니 근데 도끼가 생각보다 좀 느린데요. 야야야 미안해 잘못했어.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식인 괴물 군단 다크 디셉션 괴물 친구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는데요. 이 괴물 군단 친구들 다음에 한번 프레디 군단 아니면 허기호기 군단도 있고 여러 괴물 군단들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군단 대 군단 대결을 시키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 저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